꼬라 박아지 마, 씨발, 그러면. 갑자기 제일 좋은 생각 떠올라 떠올랐어. 그냥 트레이너 쓰면 되는 거 아니? 써. 안돼? 벌써 탱킹 하면 되잖아. 스토리만 보고 다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. 맞아 맞아. 아차. 아, 생각해보니까 노가다만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트레이너로 시발 데미지 뭐지? 데미지 막 두 개 세 개로 해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이거 안티 치트 엔진 있잖아 이번에. 아, 아 안 먹힌 그러면? 몰라. 뭐, 그건 없었던. 닥솔3에서도 트레이너 썼다가 정지당했다는 게 뭐 나온 것 같은데, 그래서. 그, 뭐였지? 이클리피티 아닌가? 걔는 닥솔3 하는 거 영상 보니까 막, 뭐 트레이너였는지, 시트엔진이었는지 써가지고 저거 누나 하던데. 이것저것 수정 누나 하던데. 뭐, 밴드도 강화하고 한다고 했지. 일단 전망 게임 지탱이 싸우면서 아래도 좋다. 멀티 할 것도 아니고 씨발. 지금 엘블링 행복을 느끼니까 모넌이 난이 조절을 존나 잘했구나.